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주차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의문의 사진 논란 확산 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한 아파트 주민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. 지난 22일 인터넷 커뮤니티 인벤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캠핑 텐트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. 글 작성자 A씨는 주차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. 살다 진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보게 될 줄 몰랐다며 사진 2장을 공개했다. 사진 속에는 텐트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.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크기의 대형 텐트였다. 통풍될 수 있게 앞쪽 지퍼를 열어둔 상태였다. A씨는 최근 벌어진 아파트 공용공간 내 풀장 설치 사건을 언급하며 물놀이가 발생한 아파트와는 다른 곳이다. 텐트를 말리시는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은 없고 집에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. 이어 집에서 말려라. 왜 민폐를 일하면서 이쪽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제일 안쪽이라서 다른 곳보다 한산하긴 하다.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며 황당해했다. 이를 본 놀이꾼은 햇빛 쨍쨍한 날 밖에서 말려야지 쿰쿰한 냄새도 없애고 저게 무슨 민폐냐. 저기서 말리면 냄새나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하고 최악의 수를 뒀네.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신기하다 등 댓글을 달며 반응을 보였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